포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7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정말 악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미안하진 않았어요. 거짓된 말과 미소의 소가 스스로 차에 올라탄 건 그 여자들 잘못이니까. 지난 2006년 겨울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집을 나섰던 여성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한 달 사이에만 다섯 번 연속해서 실종이 됐죠. 실종된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 실종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정말 살인 충동을 느낄 때마다 사냥을 하듯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요. 교묘하게 자신의 영역 안으로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범죄자입니다. 네. 오늘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서 다룰 범죄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무고한 여성을 연쇄적으로 유인, 납치, 강간, 그리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시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입니다. 강호순의 잔혹함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호순이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에 손댄 것은 군포 여대생 A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에 살해한 여섯 번째 희생자 김모 여인의 손톱 부위도 잔인하게 훼손했습니다. 강호순은 언론 보도를 보고 신체 조직의 극히 일부분만 있어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범행 은폐를 위해 사용한 수법에 경찰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불골이 공개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앉아주세요! 2분 정도 침묵하던 강호순은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유가족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강호순. 생각나네요. 화가 나네요. 생각나. 다시 보니까.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면 뭐 다야. 근데 저 죄송하다는 말은 조사를 받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저기서만 한 나온 얘기입니다.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한 얘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왜 이런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 실체 그리고 실제 판결문과 법정 진술을 토대로 우리는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이 두 여인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한 사람은 계곡에서 50억... 아, 저 유명한 사진. 아, 저런. 아, 저런 거를 실제로 차에 붙여놨었었구만. 뭔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 나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강남 여인가? 겁나 파라. 왜 저래? 저기요. 버스 기다리나 보다. 아, 네. 저 어디까지 가시는데? 미성 아파트인데. 아, 미성. 잘 됐네. 나도 우리 어머니 집 가는 길인데. 타요. 같이 가게.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뭐 어때요? 요 앞이고 금방인데. 아, 괜찮아요. 타요.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요. 그럼 여기 아파트 앞에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타요. 추운데.
누군가 내게 왜 살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살인에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범행 방식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저런 패턴이었습니다. 혼자 밤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명 뭐 피해자를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차에 태우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호의 봉승의 수법이다라는 용어를 이제 저희들이 그 수사팀에서 공유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네. 아니 근데 호의로 봉승을 했다. 뭔가 위협적이지 않다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동승을 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여성분이라면 아무리 그 차 운전자가 호의적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 오늘의 강호순 얘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까 우리 최기아 씨가 이야기했듯이 저걸 타는 사람들이 정말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되어가지고 사건 수사할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실종 당시의 기온이었어요. 영하 12도, 13도가 더 내려가는 날이 공통점이었고 전부 버스 정류장인데 흙미진 곳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이죠. 그런 상황이 개입이 되고요. 제가 그 장소들마다 서 있어 봤어요.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트럭도 지나가고 뭐 여러 뭐 승용차, 각종 차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냥 제 차 타세요. 내가 그 저 큰 길까지 모셔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한 걸음씩, 큰 걸음씩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서 네. 이런 호의를 거절하는 나를 스스로 피해자가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교묘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강호순이 범행에서 했던 건 버스 정류장, 그리고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 넓은, 추운 겨울, 인적이 드문,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사냥을 하려고 물색했다라는 표현이 뭐 아주 틀린 표현이 아니네요. 이제 뭐, 일기예보 같은 거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늘 뭔가 확률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수 있겠네요. 심지어 처음에 이렇게 거부하면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이런 식의 멘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차 안에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까 화면에서도 봤던 뭐 개화 찍은 사진이라든지 네. 차 안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거기서 내뱉는 그의 말투에서 경계가 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또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자들의 수법입니다. 그 단계를 굉장히 사기 범죄자들은 오랫동안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지만 이 연쇄살인 범은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네요. 무조건 자기 차의 동승까지를 만들어내려면 거짓말과 사기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김새만 보고 호의를 느껴서 차를 탄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자기 차에 태우고 통제하에 넣은 이 강호수는 산길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스타킹, 머플러 이런 의복들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 들판, 야산 이런 곳에 피해자들을 끔찍하게 안매장을 했죠. 피해자들은 시신이 모두가 다 정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신원이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히 범행 증거를 다 없앤 거네요. 네. 대부분 목 졸라서 살해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 살인이 전부 지식사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방식으로 얻어지는 강호순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끝까지 자기의 살인의 순간을
만족시켜주는 그 시간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판결문에는 강호순이 이제 가축 농장을 하면서 터득한 수법이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축의 머리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운 다음에 그 목을 조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했다라는 것이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동물을 어떤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뭐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최대한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렇죠. 도살이라든지 뭐 안락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살인 연습을 이 동물들을 상대로 했다. 연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터득? 학습. 있죠. 예.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에 대한 경시하는 성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의 물음은 아니 왜?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범행 수법서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왜? 라고. 강호순이 본인 입으로 살인의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을 들어보죠. 대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왜 죽인 겁니까? 혹시 돈을 노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형사님, 영화 공공의 적 안 보셨어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으니까 죽인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 강호순이란 자는 어차피 살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인을 하는데 왜 이유가 있어야 되지? 라는 것이 그의 색깔입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정말 남은 유가족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저는 저 말은 정말로 어떤 범죄자의 그냥 허세로밖에 안 느껴져요. 네.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살인에 뭐 이유가 있냐. 강호순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의 살인, 그 시작점이 되는 동기에 대해서 그가 했던 행적들을 되짚어보면서 한번 쫓아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방! 강서방! 일어나봐. 아, 없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매일 얼굴을 이렇게 두들겨 패냐고! 어? 아, 아내를 매번 때렸나 보구나. 진짜 나쁜 놈이네. 예, 아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네요. 멀쩡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강서방!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살려면 각서를 쓰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 각서? 아이씨, 유치하게 뭐 그런 걸 쓰냐. 안 때린다니까. 한두 번이라 믿지. 뭐야 이게? 차용증. 언니가 당신 각서 쓰지 않으면 빌린도 붙어 당장 갚으래. 뭐? 아유 이게 씨. 강서방 이렇게 살 거면 또 당장 갈라서든지 애들 데려가. 어 자네 애들. 아유. 아 그깟 각서 쓰면 될 거 아니야. 아 불편해져. 그게 트러블로 이어졌고. 분리할 때마다 친정 식구들과 빌린 돈을 앞세워 날 압박하곤 했었죠.
내 인내심을 시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서? 그 여자 진짜 웃긴다. 오타랑 같이 살아. 오빠 헤어져. 내가 같이 살아줄게. 야, 너 어리고 몸매 좋은 거 빼면 뭐가 있냐? 돈 많아? 애는 잘 봐? 얼굴도 뭐 그냥 그닥. 이 오빠가? 오빠 그러면서 왜 사흘에 한 번씩 꼭 내 침대 기어들어와? 싫어? 뭐 싫으면 오마담한테 가고. 세상에 널리고 널리게 여자인데 뭐가 쉽다고. 아니 내가 뭐 언제 싫대. 솔직히 여자가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칠 만큼 많았죠. 조금만 꼬시면 홀랑 넘어와 정신들을 못 차리는데 길가에 돌보다도 하찮게 느껴졌죠. 지금 아내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여자를 지금 만나고 보니까 있는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곤란한 실제 강원수는 여성 편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시로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났다고 해요. 아이가 있는데 아. 검거 당시가 네 번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네 번이요? 네. 뭐 결혼 생활은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네 번의 결혼을 했고 근데 이게 강호순이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 가평군 DP에서 하사관 생활을 하던 중 외출을 나갔다가 같은 동네에 살던 첫 번째 부인 DQ를 만나 그녀가 임신한 것을 기회로 1993년 4월 8일 DQ와 혼인신고를 하고 DR생, 장남, DS생, 차남, M을 낳고 살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일정한 거처도 없이 피고인의 형 집이나 충청도에 있는 빈집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 실제 낭비할 재산이 별로 없음에도 아내가 냉장고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넣어두어 상하게 하거나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가전제품, 아동 교육 상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것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의 아내를 폭행하여 결국 별거에 이르러 1998년 8월 10일 이혼 신고를 하였고 이게 첫 번째 부인 이야기인가요? 네, 첫 번째 부인 얘기. 그래서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폭행을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일삼다가 결국 혼인신고 한 5년 만에 네. 첫 번째 이혼을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아내를 그 이후에 만나는데 네. 이 과정은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요? 첫 번째 이혼이 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두 번째 아내분을 만났어요. 아. 그 두 번째 아내와 두 번째 만나는 날 역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강간을 하고 교제를 예. 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7개월 만에 이혼을 해요. 왜? 7개월 만에 이혼을 한 이유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간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 당시에 34살이던 강호순이 22살 된 세 번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두 달 만에 이혼을 하고요. 두 달 만에. 같은 해. 아. 이제 네 번째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됩니다. 아 진짜 복잡하다 진짜. 복잡하기도 하고 텀이 없어요. 없고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반복하고 그 결혼 생활 중에도 총각 행세를 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문제든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 도구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피고인은 다수의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여성들과의
맞선을 계속 보다가 2008년 1월에는 결혼을 전제로 맞선을 본 여성을 강간하여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자를 꼬시며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 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피고인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려한 여성 폭력을 자랑하는 등 여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여왔다. 아니 근데 어떻게 맞선 본 여자를 강간을 하지? 맞선 본 여자를. 영화에도 안 나올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 강호순의 여성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죠. 심지어 뭐 좀 분노할 정도의 얘기는 뭐냐면 10분을 넘지 않겠다 누구라도 꼬시는데 내가 유혹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아주 오만한 진짜 오만 방자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아.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이 캐릭터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그의 네 번째 결혼 생활, 네 번째 아내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 네 번째 결혼 생활도 결국에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좋지 않다라는 표현보다 정말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저기야, 우리도 보험 하나 드는 게 어때? 보험? 응. 갑자기 왜 보험? 아니, 요즘 세상도 위험하고 자기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다들 한두 개씩은 든다던데? 우리 한두 개 들자. 두 개씩이나? 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들자. 어? 뭐, 그래. 자기 알아서 해. 뭐야, 갑자기. 야, 보험을 두 개나 들자고. 수상한데. 어, 자기, 이거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가서 쉬어. 어? 당시 아내는 2억 원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아내를 부추겨 두 개의 재해보험을 더 들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식사 안 하셨죠? 저기서 식사 안 했지? 삼겹살 드시죠. 자기도 먹자. 장모님한테도 보험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네. 내가 하나 싸줄게. 자, 이거 먹고 기분 풀어. 왜 그래? 에이, 그래. 아. 맛있지? 자, 소주 한잔 하세요. 많이 드세요. 아, 저기 보자. 풀어, 이제. 네. 저렇게 갑자기 잘해주면 되게 불안하고 수상할 것 같은데. 이제야 제대로 남편으로 태주는 거야? 나 진짜로 좀 감동하려고 하는데 어쩌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약간의 스릴 마저 느껴졌고요. 완벽한 계획을 위해 좋은 남편을 연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 건데요? 네, 고객님. 지금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조사는 무슨... 아, 그게 언제냐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 끝나는 대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의심을 품은 처남이 재조사를 요구해 보상금 지급은 무한정 연기됐고, 경찰과 보험 조사관들까지 진상조사에 나선다며 날 압박해왔습니다. 부담과 스트레스는 커졌고 불면의 날들이 이어졌죠. 오빠! 오빠! 오빠 농담이 와봐요. 서비스 아닌데 괜찮아요. 아, 와요. 왜 괜찮아요. 아, 와보라니까. 생활은 당연한 듯 피폐해졌고 끝모를 방황도 길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충동이었죠. 누구든 뭐가 되었든 내 손으로 어떻게 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2005년 10월이었습니다. 강호순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 그 장모 집에 놀러 간 날에 네. 석연차는 화재가 났고 아내와 장모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방화범의 정체는 강호순, 이유는 사망보험금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보험금. 강호순은 모기향에 있던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주장했고, 불이 났을 때 강호순은 부인을 구하려다 연기를 마셔서 5분 동안 기절했다 빠져나왔다고도 밝혔는데요. 불이 났던 시기가 10월 말, 최저기온이 3.7도로 날씨는 꽤 쌀쌀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날 굳이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는데 경찰은 강호순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 화재 발생 뒤 방범창을 통해 몰래 집에 들어간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인과 이렇게 싸우시지 않았나요, 혹시요? 안 싸웠습니다. 그럼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가장 걱정되고 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좀 당시에 이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형한테 큰 돈을 빌려서 뭐 마사지 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큰 실패를 했고요. 또 개가 폭락해가지고 기르던 개들을 그냥 굶겨죽게 놔두었다, 방치했다 이런 진술들이 일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정황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아내는 이미 두 건의 뭐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재해보험을 또 두 건을 추가로 가입을 합니다. 계획적인 거네요. 예, 그중에 보험 또 하나는 특약인데 주말에 사고가 날 경우에 5천만 원이 더 배상이 되는 너무 치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사건은 일요일에 났습니다. 정말로 거액의 보험금이 네. 지급이 됐죠. 그 당시 가격으로 4억 8천만 원이었어요. 보험금 지급된 보험금. 아, 어마어마한 액수죠. 완전히 노렸네. 보험 사기를 노린 거네요. 근데 네 번째 부인의 사건은 2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림만 차리고 살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 5일 전. 5일 전이요? 네.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상속인을 장모가 아닌 자신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합니다. 다음 날 그 뭐랄까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보험증권을 주려고 보니까 벌써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사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했었는데 달라고 하진 않았고 그 당시에 집에 와가지고 강의를 좀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또 장인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누나가. 그런 상황에서 보험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들의 증언과 일반적으로 뭐 개농장을 할 때 그 거래했던 그런 지인들의 증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동생이 이제 형수가 이제 그렇게
죽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관을 붙들고 당시에 이쁜이 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이제 그 개농장을 알면서 아는 증인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증인에 따르면 이제 정신적으로 뭐 괴로운 적 못 봤다. 사망 후에도 진짜 여자 이야기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 이야기. 보통 뭐 좋아했던 그런 부인이 죽었으면 그런 진짜 뭐 불의의 그 화재로 죽었으면 굉장히 슬퍼할 거 아니에요. 전혀하고 뭐 다른 여자들 이야기만 했다. 정상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대선 통곡 할 수 있잖아요. 아 있죠 실제로. 네, 네 자기가 어떤 그걸 꾸몄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쇼한 거죠, 뭐 쇼. 보여주기 위한 쇼. 쇼맨십이었을까요? 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고요. 누구하고도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저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살해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밝혀졌잖아요. 네. 아까 그 4억 얼마인가 그 보험금은 다시 회수가 된 건가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당시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제 보험 사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어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경찰 수사가 2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무혐의로 결국 종결이 되고 나서 보험금 4억 8천만 원은 강호순이 수령을 해 갔습니다. 야. 근데 결국은 이제 융비나 융비 그 연쇄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를 구입하는 데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요? 그 돈을? 아내를 죽여서 번 돈으로 또 새로운 살인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고 강호순의 가장 큰 범행 도구는 자동차. 아, 그렇죠. 자동차였겠죠. 결과적으로는 너무 끔찍한 거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살인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2006년 9월 7일 당시 화물차 운전을 하던 강호순이 강원도 정선이었죠. 그곳을 지나다가 군청으로 출근 중인 군청 직원인 네. 여성을 발견하고 군청까지 데려다 죽였다라고 유인을 해서 납치를 강간 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군청 직원이세요? 네, 맞아요. 다행이다. 아, 제가 군청에 일이 있어서 찾고 있는데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저 혹시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이 길 따라 쭉 가시다 보면 다리 하나 건너면 사거리에 주유소 하나 나오거든요? 그 주유소에서 좌회전해서 5분 정도 더 가시면 돼요. 아, 괜찮으시면 차 타고 가시면서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아,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제가 좀 길치라서. 아, 바보 같다. 타시죠. 타시죠. 타세요. 미안하진 않았어요. 거짓된 말과 미소에 속아 스스로 차에 올라탄 건 그 여자들 잘못이니까. 아,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니까요. 또 대낮이기도 아침, 하고 아침이에요? 저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 아침에 저분이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큰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그 관공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CCTV에 이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 찍혀야 되는데 그 관공서 CCTV 사이에서 실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 수사가 어렵겠다. 야, 근데 진짜 대범하네요. 어떻게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 네, 근데 지금 뭔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은 공무원이고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었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기가 참 곤란한 이런 또 상황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만 보내주세요. 네.
그저 주체할 수 없던 욕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 안에서 또 다른 뭔가가 깨어난 건지도 모르죠. 진짜 너무 화난다. 아니 정말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스타킹이었을까가 이제 의문이 되는데 약간 변태적인 그러니까요. 약간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변태적인 어떤 패티시 뭐 성 도착증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잔혹성을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어떤 그 강호순의 시그너처일 수도 있고요. 범행 도구 없이 얼마든지 내가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높여가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지속이 된 거죠. 스타킹이라는 게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게 졸라지지 않아 쉬운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쉽게 졸라지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진짜. 그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피해자가 느끼는 성범죄를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서서히 죽어갈 때의 그 고통. 이 모든 시간이 강호순한테는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쾌락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호순을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쾌락형 성범죄 연쇄살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 말인 것 같아요. 쾌락형 범죄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그럼 강호순은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쪽이 가까운 건가요? 그러니까 성폭행과 살인이 붙어있는 범죄자죠. 강간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 살인까지 갔습니다. 근데 강간 미수에 그친 사람 역시도 마지막은 다 살인이었어요. 그의 최종 목표는 살인이었고 그 살인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자기 어떤 욕망을 채워간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첫 범행 후에 제어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 강호수는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갑니다. 짜릿한 첫 손맛을 본 후 망설임 따윈 없어졌고 그저 본능에 따라 죽이기 위해 먹이를 찾아 나설 뿐이었죠. 나에게 그것은 사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간 거예요? 노래방인가 봐요. 그 살인의 어떤 대상의 여성들을 또 찾으러 다니네요, 지금. 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대부도 어때? 대부도? 응. 대부도 좋아. 좋아? 응.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바람도 쐬고. 지금 갈까? 대부도? 지금 새벽인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강호수는 노래방에서 한 시간 이상을 흔히 얘기하는 꼬셨답니다. 설득을 대화만 한 시간 이상을 같이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꼬셨다 유혹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여자의 뭐 마음을 얻거나 뭐 이렇게 만나보려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한 시간을 그랬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정말 정말 끔찍하지만 강호수는 저 순간을 얼마나 즐겼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동의할 때마다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진짜. 아, 맞다. 우리 막내 내일 아침 일찍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깜빡했네. 오빠, 우리 대부도 다음에 갈까? 나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섭하지. 대부도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어때? 여기서? 뭐 어때? 이 새벽에 누가 본다고. 이
아직 눈에는 귀뚜루밖에 없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감각이었죠. 개나 닭을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손맛은 그 어떤 환각제나 마약보다도 짜릿하고 환상적이었죠. 계속된 나의 사냥 충동은 멈출 수 없었고 그 시간은 점점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냥법도 좀 더 진화되기까지 했죠. 아이고, 우리 누님 버스 놓쳤나 보다. 아, 그러게요. 빨리 뛴다고 뛰었는데. 아니, 우리 누님 오늘 운 좋으시다. 나도 거기까지 가는데 타시죠. 아이, 초면에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아유, 신세는 무슨, 같은 동네 사람끼리. 뭐 정 그러시면 가시다가 캔커피 하나 사주시든가. 아이, 그럼 저야 고맙죠. 나처럼 남자다운 외모에 친절한 말투와 미소로 작정하고 꼬시면 백이면 백, 안 넘어올 여자는 없었죠. 그게 지들의 마지막 저승길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피해자들이 어리석거나 피해자들도 무슨 어떤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함축된 내용이지. 맞아. 굉장히 교묘합니다. 저게 반복될 의도된 수록, 범행입니다. 그쵸? 저 행위는. 뭔가 수법도 더 치밀해졌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면서. 저거에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시도를 했을 그쵸? 거예요. 그렇죠. 실패도 했을 거고. 네.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아빠도 참 걱정 말라니까. 이따 10시 전까지 들어갈게. 뽀삐 나가자고 날린 것보다 얼른 산책이나 시켜줘요. 응. 인간이 눈에 보이는 거칠애들에 얼마나 약한지는 좋은 옷, 좋은 차가 증명했고, 그런 후황효과는 사냥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줬죠. 거기에 가족이나 애완동물 사진을 적절히 이용하면 여자들은 금세 경계심을 풀곤 했습니다. 학생! 아이고, 추운데 버스 기다리나 보다. 아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저 시내 나가는 길인데. 시내? 마침 잘 됐네.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타요. 가는 길에 내려줄게. 네? 아, 그게... 아니에요. 곧 있으면 버스 올 텐데요, 뭐. 아, 혹시 4003번 버스예요? 네. 아, 이걸 어쩌나. 교통방송에서 사고 났다던데. 진짜요? 괜찮으니까 어서 타요. 저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을 거고 진짜 치밀하게 했을 거야. 아이, 뭐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아, 이걸 어쩌나. 와이프도 추운데 기다리겠네. 진짜 안 가요? 그래도 안 될 땐 호의를 보여준 상대를 거절하는 게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알려 결국은 미안해서라도 스스로 차에 오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서 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저게 아주 교묘한 고도의 수법이 정말 고도의 수법. 자, 한참 뱉어 내쉬고 자,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실은 요즘 이 근처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아빠가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가족들은 엄청 잘 챙기시나 봐요. 강아지도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아저씨, 여기는 왜 오셨어요? 개 좋아하냐고? 먹었어. 네? 어딜 가? 내가 가족한테 잘하겠다고? 우리 마누라랑 장모랑 내가 불질러서 죽였어.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강호순의 이 살인 범행을 보니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오늘 정말 좀 어떤 진짜 사람이 아닌 정말 악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즐기면서 살인 저질렀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네요. 사실 강호순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일자를 보면은 더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범행 지도를 또 꾸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범행입니다. 2006년 9월입니다. 강원도 정선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2차 2006년 12월입니다. 군포시 노래방 도우미.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원시에서 역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합니다. 자, 그리고 4차 2007년 1월 3일 화성시에서 회사원을 살해합니다. 점점 간격이 좁아지네요. 3일 뒤에 안양시에서 역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합니다. 6차 바로 다음 날입니다. 수원시에서 대학생을 살해합니다. 7차 살해가 벌어진 시기가 2008년 11월 9일입니다. 수원시에서 역시 살해했고요. 그리고 8차 한 달 열흘 정도 뒤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에서 대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범행 시기를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너무나도 어떻게 이 살해한 감정이라든지 그 잔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열흘, 일주일, 3일, 하루 뒤에 반복적으로 연쇄살인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계속해서 그 유지기간이 그 쾌락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졌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가 여섯 번째 살인과 일곱 번째 살인 사이에 22개월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이 시기에 이게 정말로 살인이 없었을까 일단 궁금한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왜 이런 휴지기를 그럼 가졌을까? 그 바로 전까지는 뭐 하루 간격, 3일 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살인이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지냈었던 건지 궁금해요, 정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죄 수사를 뭐 충분히 수사팀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이제 5차, 6차를 넘어가면서 이제 수사팀이 굉장히 근접을 했습니다.
일대 수사와 대상자들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전개되는 과정이나 지역 언론 뉴스들을 보면서 그 살인의 충동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물론 충동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하지만 이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숨이에요.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죠. 자신의 목숨. 와. 진짜 너무 이거. 치졸하네요, 정말. 그렇게 2년 동안의 어떤 휴지기가 있었고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으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서 강호수는 또다시 범죄를 시작합니다.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진화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연말에 술집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제 노상에서 막 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제 대상이 뭐 넓어지죠. 연령대도 뭐 다양했고요. 숙보 안에 있는 그 세기가 일곱 번째 살인서부터는 살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손가락 끝을. 수사를 지연하고자 오랫동안 지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손에 남아있는 자신의 DNA 증거를 어떻게든 인멸하겠다라는 강렬한 의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행이 반복되다 보면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능숙해진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서 검거는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능숙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조심해져가는 네, 거는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범행 당시에도 이제 모자 착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자기가 이렇게 유흥을 즐겼을 때도 카드 말고 그냥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강호순의 그 범행을 보면 대부분이 좀 겨울 쪽이에요. 강호순의 범행은 대부분 날씨가 좀 추운 겨울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뭐 다른 데서는 강호순을 두고 무슨 캘린더 살인마다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듯이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또 뭔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사실 그 연말 연시에 어떤 그 이 피해 대상자들 소위 노래방 도우미들 또 뭐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이 종업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기여서 이때의 실종도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여성 종업원들이 실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한참 성수기니까 연말에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지 신고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던 강호순이 어떻게 붙잡히게 된 건가요? 그 서남울대에서 이제 계속 여성들이 실종이 되긴 했지만 이제 실종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그렇지만 뭐 이제 아무런 나타나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CTV 수사를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즈음 여덟 번째 살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강호순의 모습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은행 CCTV를 통해서인데요. 맞아, 그 장면. 맞아. 네. 손에 뭘 끼고 있나요? 아, 웬일이야. 핀기구네요. 지문 남길까 봐요? 네. 아, 뭐 군장갑을 끼든지 딴 걸 끼지나. 너무 싫다. 저는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그 손가락에 핀기구를 정말 최악이에요. 그리고 그 강호순이 ATM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능숙하지 네.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아 이게 금융위기 사용이 굉장히 서툰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 그 폭이 좀 좁혀지는데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강호순의 계략이 좀 먹힌 거네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CCTV 장면이 결국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그 단서가 되죠. 됐겠죠. 그래서 이제 군포에서 실종됐는데 이 은행은 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은 다르지만 멀지 않은 곳에 4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범인은 어딘가 멀리 갔다가 다시 그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려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들이 지금 이 사람의 거주지나 생활권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이 높죠. 그다음에 이제 고화질의 CCTV를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4대의 CCTV가 이제 여기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7천 대를 그 광역수사대와 이 수사본부에 있는 이 요원들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여대생이 18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차량 7천여 대를 분석,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이상한 장면. 다 이 장면입니다. 뭘 누르고 있어. 저 장면은요. 운전석에 있는 남자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조수석 아래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희미하게 뭔가 있어요. 사람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뭔가 이제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움직이는 대상을 이렇게 제압하고 있는 장면으로 수사팀이 판단을 합니다. 정말 형사의 그 직감과 진짜 매의 눈이죠. 그 어떻게 저걸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차적 조회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소유자는 60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 60대 여성이 바로 강호순의 어머니였습니다. 강호순이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는다. 치밀하네요, 진짜. 그래서 경찰이 이제 1차 조사를 하죠. 불러서 사건 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포에 있는 애인한테 가서 만나고 있었다.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난 노력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고도의 심리전 네, 이제 일단 돌려보냅니다. 거죠. 며칠 후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되니 내일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응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안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돌아간 강호순은 네. 자기 차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증거인멸. 그것도 CCTV에 나타나지 않은 기존에 타고 다니던 무속까지 나란히 세워놓고 혹시 어디서 찍혔을까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를 없애려 범행 차량을 태웠지만 경찰에겐 오히려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확신을 했겠네요. 네, 정말 저것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심해서 증거를 찾은 게 아닙니다. 도둑이 재발저려서 한 행동.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의 확신이 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용의점이 있어서 출석하라고 했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증명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수사는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아니 근데 강호순이 이렇게 술술 이렇게 자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범죄는 인정을 했대요. 마지막 범행은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증거 가져와라. 이 얘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증거 가져오라고? 자 그리고 이때서부터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자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를 알기 위한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통제가 시작이 되죠. 물을 떠와라. 뭐 나하고 이럴 시간에 증거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머 그 증거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긴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 어떤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DNA지. 이 말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차는 이미 불타 있었고 DNA 증거라고 남아있을 것은 이 자가 범행을 할 때 입고 다녔던 옷을 우선순위로 압수하고 감정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해준 면담이죠. 그래가지고 그 증거물들, 옷 뭐 이런 것들 다 압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트럭 정도가 뭐가 지금 나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고급 승용차에 그럴듯한 말투와 신뢰. 자, 옷은 여러 옷 중에 비싸 보이거나 고급스러운 옷이 우선순위다. 그런 착안을 하죠. 그래서 감정을 그런 것부터 하자. 아, 슈트 위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강원도 트럭에 있었던 그 이 검정색 점퍼 소매에서 국가수의 감정관이 정말 이 점 같은 혈흔을 발견을 합니다. 이거 증폭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DNA 확보를 하죠. 그 피해자가 이 몇 번째? 병렬이 저항해서 손을 훼손했던 그 피해자의 혈흔이었습니다. 강호순이 검거된 후에 이제 강호순의 주거지, 특히 이제 축사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증거물들을 국가수로 의뢰를 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리베로 트럭에서 수거됐던 검정색 점퍼 소매 부분에서 이제 혈흔 반응이 나왔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혈흔이 마지막 강호순이 검거되게 된 그 피해자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과를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여성분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단 검출이 된 그 여성의 다른 여성의 DNA가 그 전에 실종됐던 또 다른 분의 DNA로 확인이 되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그걸 이제 바로 수사본부 쪽에 이제 바로 알려드렸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녁 무렵이었고 밤새 그 증거를 가지고 취조를 해서 나머지 다음날 새벽쯤에 전체 연쇄살인에 대한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DNA가 나왔습니다. 다른 실종자의 DNA. 자, 여기에서 추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죠. 다른 사람의 DNA가 나왔다는 것. 그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는 수사팀만 알고 있죠. 이것이 제시됐을 때 강호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누구께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죠. 다른 범행은 없다. 이 강호수는 뻔뻔하게 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 앞에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호순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점퍼에 묻은 혈흔 추정 물질이 작년 11월 수원에서 실종된 김모 여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후입니다. 살해 피의자 강호순이 안매장지로 지목한 장소에는 어김없이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강호순은 살인, 강간살인, 존속살해, 천주건조물 방화치사, 사기,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번째 아내와 장모 포함을 해서 부녀자 총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습니다. 은행 ATM기에서 피해자의 돈을 빼다가 처음 CCTV에 포착된 게 2009년 1월이었고요. 꽤 빨리 사용이 확정됐어요. 네. 끝까지 이제
전 처와 그 장모는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계속 해나갔는데요. 그때 참 에피소드긴 한데 그때 그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직접 모두가 방화라고 한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너니까 네가 범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부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형 선고는 됐지만 이제 집행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교도소에 네. 수감 중일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그쵸. 교도소 안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취미생활도 한다 그러고요.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데 네, 지난해 8월 어떤 언론사 네네. 한 언론사에게 강호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편지를요? 네. 또 어떤 핑계를 대려고? 저는 2009년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강호순입니다. 저는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조사 중에 있고 이틀 후면 징벌을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됐다는 내용이죠 지금. 무법 천지인 구치소의 행위를 알리고자 제보를 하였어요. 우와. 아 그리고 여기 되게 무법 천지 흥미로운 네. 글귀가 있습니다. 제 옆방에 있는 조주빈도 조주빈 그 우리가 아는 그 조주빈이에요? 네. 억지 누명을 씌워서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지금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징벌을 받게 됐으니 구해달라는 주... 아니 물론 수감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거가 있다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맞아요 교도청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구에서는 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도 즉각 조사를 했고 답변은 강호순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은 거 맞지만 누명 때문 전혀 아닙니다. 교도관의 협박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인명을 해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나의 인권은 너무 소중한 지금 그런 심리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인 조주빈 또 불쌍한 애다. 나도 불쌍하고. 10명을 죽인 살인자가 살인의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악마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강호수는 정말 휴지기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10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여죄는 없을까? 그리고 또 강호순의 가축 농장에 있던 그 곡괭이에서 발견된 신흥 이상의 여자 DNA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어떤 사연도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세상에는 아직 미제로 남은 실종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또 다른 강호순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길 바랍니다.